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이왕입니다. 네. 그 엔비디아가 말입니다. 엔비디아. 아, 이분 이러세요. 시작부터. 왜냐면 저는 네. 그렇게 이제 언급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네. 안할 수가 없다, 이제는. 왜냐면 사상 최고치가 거의 잡히는, 손에 잡히죠, 지금. 좀만 더 올라가면. 제가 정확히 네, 찾아봤어요. 찾아봤습니까? 333.76이더만요, 종가 기준으로. 333.76. 그러면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한. 아니, 15달러? 어휴, 그러면 뭐. 오늘가 1,000만 더 올라가면 그냥. 그럴 일 없죠. 왜 그럴 리 없습니까? 왜냐면 이거 손문 떠 하다가 결국 1년 만 쉴 수도 있죠.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애플 작년에 손 뻗으려고 하다가 못 와서 지금 1년째 쉬고 있어요. 이제 그런 종목이라기보다는 10년 5배 간다는 그런 또 내용이 나와주는 아, 바람에 일단은 그분은 어려워 아, 보이고. 좋은 분인데요. 그분은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에 평가하는 사람은 바이 사이드랑 셀 사이드가 있습니다. 증권사 우리 셀 사이드라는 셀 사이드죠. 셀 파는 쪽 그래서 그건 증권사고요. 사는 사람은 약간 좀 세게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샀잖아요. 사는 사람이 뭐 크게 보죠. 크게 보겠죠.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캐시우드입니다. 아, 아, 그 인베스트의 캐시우드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 테슬라 같은 거뭐 앞으로 다섯 배를 네, 벌어간다는 그렇죠. 얘기하는 거고 오늘 그분도 어떤 펀드 운영자이자 인베스트인데요. 이분도 마찬가지죠. 그분도 뭐 장난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운영자금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원 빌리언이에요. 엄청 큰 분입니다. 근데 그분도 지금 AI를 얘기하면서 AI가 지금 그분 표현에 의하면 정확히 그들은 한국말로 표현하면 아, 지금 시작 겨우 할까? 지금도 걸음마 단계라는 거야, AI가. 막 시작했고, 이제 막 사람들이 조금 인정하는 분위기가 될랑 말랑. 이런 정도예요. 왜냐면 지금 AI 뭔지 잘 모르고, 요즘 긴가민가 하시잖아요. 딱 그런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앞으로 많이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와주고 있는 우려 있지 않습니까? 부채 한대 없어. 이런 거 어디다 명함도 못 내립니다. 지금 AI 때문에. 그게 뭐예요? 많이 올라가고 있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넷플릭스 같이 올라오면서 거의 빅테크 힘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섭죠. 10%, 10%. 예. 무서운 게 약간 좀 너무 세갖고 이건 좀 과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이게 말이죠. 이게 그 주식시장은 그냥 계속 올라간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힘이 있고 상승한 폭, 하락한 날의 폭 이런 건 등등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정도 되면 아마 제가 확인해 보겠죠. 넷플릭스가 RSI가 70 넘어섰거나 막 이럴 겁니다. 어저께까지 안 넘어섰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하튼 엔비디아는 무서운 힘이 되겠고요. 제가 하기 전에 이제 부사장님의 이제 겸손을 하시니까 이제 많이 겸손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말씀드리면 2018년, 19년 때부터 이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시가총액이 27, 28위 정도였고요. 그때 시가총액 2천억 되려나 막 그랬을 겁니다. 아, 그렇죠. 네, 천억, 5천억 넘어섰을 텐데 갑자기 이 양반이 뜬금없이 시가총액 10위 안에 갈 거라는 거야. 앞으로 10년 안에. 제가 얘기했죠. 네, 그래서 아직 뭔 소리야 속으로. 이분 너무 오버한다. 저는 좀 눌렀죠 그때부터.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2019년 11월에 미국의 베테랑데이예요. 베테랑데이라고 이제 그 전역 군인의 뭐 그런 날인데요. 그때 이제 그 진 크레이머가 해군 사관학교인가 육군 그런 데 갔어요. 그래서 뭐 사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그 매드머니 코너인데요. 대부분 스튜디오에서 그날에 전쟁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친구가 딱 군인이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자제를 위해서 자제물을 두 개를 사라 그랬어요. 그때 그랬죠. 디즈니랑 엔비디아예요. 디즈니 엔비디아. 근데 여기서 제가 두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앞으로는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많은 분들이 디즈니랑 있고 엔비디아를 샀단 말이죠. 반반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가는 2020년까지 계속 19년부터 그때 막 올라가다가 20년을 훅 꺾였잖아요. 다 떨어졌어요. 처음에 엔비디아는 좀 쉬었다가 다 올라가다가 넷플릭스에 더 많이 올라왔어요. 막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아니 디즈니가요. 그러다가 디즈니는 이제 완전 메롱됐고 넷플릭스는 그 엔비디아는 2022년에 박살이 났거든요. 작년에. 그렇죠. 그럼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제 디즈니가 떨어지고 나면 엔비디아를 팔고 예를 들어서 저 이걸 디즈니를 사는 거야. 디즈니에 올라갈 땐 디즈니를 엔비디아를 팔고 디즈니를 사. 뭐 이런 거 막 하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이 얘기하고 그런 데 관심 있으면 그냥 똑같이 계속 갖고 가시면 돼요. 지금 두 개를 그 당시에 샀으면요. 엄청 멀었습니다, 지금요. 네. 물론 디즈니는 그 당시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났다 손해 났지만 두 개 반반 샀으면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큰 잘못 중에 하나가 하나가 잘 나가는 거 팔아갖고 안 나가는 걸 더 사는 거거든요. 그거는 꼭 명심하시고 어떤 분들은 포트폴리오 항상 유지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제가 아이디어 얻은 것이 그 젊은 아이들이 그 GPU를 깔지 않으면 게임이 안 된다.
라는 얘기였고, 그러니까 사실 뭐 게임의 소프트웨어도 중요합니다만, 네. 아니 이게 돌아가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 그 게임용 그 네. 새로운 그 저 GPU를 한다고 공개했잖아요. 그런 데 있는데 이제 그 부단님 말씀하신 거가 네.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부사장님은 그냥 늘 하다 무심코 보다가 저희 사무실 컴퓨터 안에 있잖아요. 컴퓨터 안에 있죠. 아, 제가 지금 여태까지 제 부사장 앞에서 부사장님께 무릎 꿇고 사죄를 말씀드려야 돼요. 네, 왜요? 그게 아니라 러브랜드에서 잘못했다고 사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요? 오늘 기분이 좋으시네. 뭐라고 말해도 기분 좋아 이분이. 기분 좋습니다 오늘. 아, 기분 좋아서 제가 오늘 선물 쏘겠습니다. 진짜 네, 네. 우리 여러분들한테. 네, 네. 여러분들 컴퓨터 한번 켜보세요. 네. 저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아마 컴퓨터. 부사장님 네. 컴퓨터, 저희 네. 집에 있는 컴퓨터 한번 켜보세요. 제일 먼저 뭐가 보이는지. 우린 다들 그냥 OS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윈도우가 탁 들어오는 거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고 그랬는데요. 처음에 글자가 영어 숫자 막 들어가, 영어가 알파벳씩 들어갑니다. 네. 뭐가 제일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좀 뭐가 쓰는지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처음 못 봤죠. 엔비디아라고. 엔비디아입니까? 보세요. 집에 와서 보세요. 아, 그렇군요. 집에 와서 보세요. 예. 제가 분명히 사실인지 아닌지 예. 여러분 느끼시면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엔비디아 GPU를 따로 안 쓰신 분은 안 되지만 쓰신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처음에 컴퓨터 키면요. 처음에 쭉 들으면 한두 줄 막 들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예를 들어서 윈도우 패스워드 쓰라고 나오거나 엔터 치고 넘어가잖아요. 그 점에 쭉 올라가 엔비디아. 진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게임을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아들 할 말이 낀 것과 안 낀 건 차이가 있다. 엔비디아 칩을. 아, 그렇죠. 예, 그걸 보고 힌트 얻은 건데. 그리고 저 편집하는 예, 사람들이 예, 많이 듣죠. 그렇죠. 아마도 이번에 나오는 AI 관련한 칩을 구입하려고 그러면 몇 천만 원 한답니다. 비싸대요. 되게. 지금 뭐 안 불리면. 뭐 그러니까요.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제품을 팔면 많이 올라가겠죠.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한번 같이 볼 건데요. 네. S&P 500 0.94%, 다우가 0.34%, 나스닥이 무려 1.51%의 급등을 보였다.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업종도 보게 되면요. 기술이 많이 올라갔는데 엔비디아가 4.97%, MS가 1.44% 소폭 올라갔고요. 이미소비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역시 비테크는 보여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게 필소비재, 헬스케어 이런 디펜시브한 업종은 빠졌습니다. 지금 디펜시브한 거 좀 관심이 없죠. 관심 없죠. 왜냐하면 예. 지금 큰 IT 성장주에서 큰 것만 가는 시장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 오늘 보시면 네. 엔비디아 같은 거 당연히 52조 최고가뿐만 아니라 지금 2021년 11월까지 갔어요. 네, 그렇죠. 하루 이틀 정도만이 여기다 위에 끝났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만이. 그래서 이건 바로 가는 분위기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당연하겠고요. 애플. 알파벳까지 52주 신고까지. 네,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드렸고 예. 제가 아침에 지금 인트로가 크다 보니까 전 지금 방송 끝나고 가려고 그랬어요. 아니 어차피 뭐 아니, 예. 제가 그리고 정신이 요즘 정신이 없어갖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선물을 쏘겠습니다. 선물. 부사장님 선물을 네. 어떻게 쏠 수 있죠? 선물을 무슨 준비한 것도 아닌데. 물론 100명 다 보실 수는 없는, 다 드릴 수 없는데요. 해당되신 분은 아마 예. 될 것 같아요. 선물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예. 메일 주문했어요. 좀 쏘시라고 예. 그래갖고 예. 미국에 계신 분은 어제 받으셨습니다. 어제. 예? 어제 받으셨고요. 어제? 한국에 계신 분은 요즘 보면 빠르는데 아마 오늘 받는 증권사 키움증권을 빌어서 받을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월요일에 받을 것 같아요. 혹시 배당입니까? 애플 주주한테 제가 돈을 쏘겠습니다. 애플 주주한테 오늘 막 쏘겠습니다. 애플 주식을 보유한 모든 분께? 그냥 모든 분들한테. 아... 네, 물론 이제 한 3주 전까지 갖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애플 주주분들한테 돈을 쏘겠고요. 아, 미국은 어제 받았었습니다. 이미 계좌 받으셨어요. 크진 않죠, 금액이? 크진 않은데. 예, 작죠. 예. 크고 많고는 여러분들 얼마만큼 주식을 갖고 있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오늘 하루에 한 2,700억 정도 받으신 분이 있으면 한국 돈으로. 그렇게 많이 받는 분 있습니까? 네. 누구죠? 거래 벅스였어요. 아, 대단하죠. 네. 지금 아마 제 기억에 전체 애플 주식의 48%까지 갔죠. 아니, 그러니까 전체 애플 주식의 애플 주식의 5% 후반대까지 갖고 있죠. 네.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네요, 진짜. 아, 진짜 버핏은 대단한 분이네요. 다시 한번 칭찬합니다. 2,800억 정도? 네. 어마어마한. 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해서 일단 AI 광풍을 좀 말씀드릴 건데 AI 관련주가 만약에 없었으면 이미 S&P 지수는 3,800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AI 관련주가 뭐가 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엔비디아, 알파벳, 또 메타? 네, 또 뭐 헷갈려서 바로 다음에 또 그러니까요. 봤더니 또 이걸 ETF를 만들었어요. 저는 이거 기다렸거든요. 여태까지 이 ETF가 별로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아마 마지막에 이름 정도 바꾸지 않았을까 보고 있어요.
왜냐면 해봤잖아요. 이게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1년 반 정도 걸리는데 막 준비해놨다가 마지막 이름을 슬쩍 바꾼 거죠. 아, 진짜. 뻔하고 늘 뻔하고 해보니까 알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아직 이게 완전 따끈따끈. 이것도 선물입니다. 예, 오늘 첫 공개다. 첫 공개. 제가 새벽 예. 방송에도 일부러 말 안 했어요. 여기서 예, 말하려고. 예. 근데 거래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첫날도 한 3, 4만 주 거래됐어요. 첫날도. 오. 첫날입니다. 첫날. 그래서 키우면 영문에 뜰지 안 뜰지 모르겠어요. 네. 되면 이제 전화해서 넣어달라면 넣어주잖아요. 네, 그렇죠. 심볼은 챗이 되겠고. 이거 너무 멋있어. 챗 GPT의 챗 아니겠습니까? 보나마나 네. 이름이 이게 아니었겠죠. 이름도 바꿨을 거라고. 바꿨을 거라. 바꿨을 네. 거라고 있습니다. 의미 있게. 네, 엔비디아, 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바이두 네, 쭉쭉쭉쭉 들어가서 C3 AI까지 해서 주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신다, 최. 최. 그런데 봤더니 세일즈포스까지 포함되네 여기에. 세일즈포스도 예. 들어가고 세일즈포스의 새끼 세일즈포스가 서비스 나오거든요. 새끼가 새끼. 새끼가. 약간 작은 거죠. 작은 거죠. 예, 거기도 완전 지금 붙었잖아요. 지금 엔비디아랑 같이 우리 같이 우리 형제라고 선언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도 참고하시면 이게 AI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다음에 10년물 금리는 6일째 올라가서 3.65일까지 올라갔는데 왜 그러냐면 어제 나왔던 고용지표 있지 않습니까? 실업수당 신청 건수 그게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떨어졌죠. 그래서 약간의 그 파월이 금리를 물론 올리지 않겠습니다만 인하는 좀 멀어진 게 아닌가 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뱅크럽시는 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뭐가요? 뱅크럽시. 파산이요? 파산이요? 네.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달러도 올라와서 103.4일까지 올라와서 다시 이거 조금 너무 시장에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네.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모든 게 다 가지 없어요. 사실 보면 그 지금 그 월마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월마트 잠시 했던 말씀드릴 게 있겠지만 월마트가 어저께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그 내용을 찾아보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좋은 게 아니죠. 부장님 예, 말씀하셨다시피 예. 소매 판매가 늘어났지만 그 이 인플레이션 제거하면 예. 4% 마이너스가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어저께 보면 이 2월부터 그 쇼핑 트렌드 확 줄어들어 죽었다는 맞아요. 얘기를 예, 하고 있고요. 예. 제가 또 오늘 아침 새벽에 막 조사액을 찾아온 온 건데요. 지금 방문자 수 있죠. 방문자 수는 다 줄고 있어요. 다 줄고 있죠. 방문 전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늘어난 거는 전부 다 인플레이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두 자릿수로 늘어난 게 온라인 주문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런 건 있는데 여튼 좋은 상황이 아닌데 지금 소위 AI 때문에 미친 듯이 가는 거예요. 다 묻혀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베스트 워스트 볼 건데 베스트10은요. 베스앤 바디웍스, 엔비디아 넷플릭스가 있고요. 워스트10은 뉴먼 코퍼레이션, 페이팔, 크라프트 한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스트부터 볼 건데요. 일단 뉴먼 코퍼레이션은 금이 이번에 빠지면서 네네. 좀 재미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약간의 지금 뭔가 지금 위험 자산 선호를 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좀 맞죠?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좀 위험 보이는데. 예, 그건 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근데 그거에 비하면 급값이 빠지면 소폭받았는데 뉴먼 코퍼레이션 주가 많이 하락해갖고 그렇죠, 그렇죠. 달래 보입니다. 그래서 예, 예. 저번에 말씀하신 그 금광업체하고 아예 GLD하고 차이점을 보여주는 건데 그렇죠. 예, 예. 이게 어쨌거나 이제 금을 좋아하시면 GLD가 맞고요. 네. 그 GLX는 GDX인가요? GDX, GDX는 좀 위험해 보이니까 그걸 좀 하지 마시고 레버리지가 네. 담겨있는 성격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다음에 최근에 호주 광산업체를 인수했는데 이거는 뭐 주가에 별로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날은 호주 인수겠죠. 그날은. 네. 뉴크레스트 인수한 거로 보여집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페이팔. 아 페이팔이 네. 지난주 이랬거든요. 이번 주까지 또 워스트에 올라오면서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애플페이, 페이, 구글페이, 블락 같은 기업과의 경쟁이 치러지고 있다. 말씀하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보시고 네. 네. 그다음에 페이팔이 작년 초에 7억 5천만 개의 계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뻥친 겁니다. 뻥. 지금 4억 개 간신히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뭔가 부풀리면 안 돼, 실적 때. 항상 겸손하게 낮춰야 됩니다. 근데 네. 이분들은 네. 너무 급하게 막 하다 보니까 네. 그 실망으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이 하나 그다른 게 없었고 따라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한번 우리 위원님 한번 모셔갖고 페이팔이 뭔가 강요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사장님 요즘 겸손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보시고. 네. 세 번째 네. 크라프트 하인즈인데 크라프트 하인즈는 역시 똑같이 소비가 좀 줄면서 좀 빠진 건데 내가 놀란 게 뭐냐면 달러트리에 계란을 팔았나 봐요 계란을 근데 계란이 없앴대요 네. 달러트리가 보통 1, 2달러 제품을 팔고 있는데 너무 네. 비싸 보이는 거죠 네. 근데 네. 왜 계란이 그렇게 계속 비싸죠? AI 때문에 그랬냐 좀 떨어졌을 텐데 요즘에 아, 예. 근데 AI 때문이다 이거 네. 사실 비싼 건데 네. 보통 한국은 한 판이 24개입니까? 미국 12개인데 네. 12개짜리가 뭐 4, 5달러 한다는 거예요.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지금 판매가 중단됐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달러테 같이 협력을 해갖고 뭔가 네. 좀 싼 걸 만들자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케첩을요 싸다고 또 뭐 더 사 먹을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비싸다고 안 사 먹을 것도 아닌데 굳이 할 필요 없는 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지금 이런 거보다는 약간씩 그 소비재 가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성향이 아니다 보니까 빠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AI라고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스트였고요. 베스트 보겠습니다. 베스트인바디웍스 이거 한번 설명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도 이렇게 뭐 몸에 바르거나 이런 게 할 게 있을까요? 아, 그럼 기본적으로 네. 쓰는 건데 네. 베스트인바디웍스 그러니까 유통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던 거가 작년 말 기준으로 연초에 많이 얘기했던 거가 제가 기억나는 게 한 두세 개 회사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테이퍼스트리요. 아, 테이퍼스트리 그죠. 테이퍼스트리는 코치랑 그 케이트 스페이드 브랜드를 네, 갖고 있는 건데 그건 지금 사상 최고가 막 수준만 맞죠, 가고 있을 거고요. 또 하나가 베스앤바디웍스예요. 베스앤바디웍스는 진짜 사람 진짜 많아요. 사람 많이 가고 있고 이게 나름 이게 올게니 쪽 해갖고도 많이 했고 그래서 괜찮으면 괜찮아요. 근데 주가는 그 기대만큼은 못 갔죠. 오히려 떨어졌었는데 여튼 관심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전망도 실적도 좋았고 전망도 상향했기 때문에 나름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그 특히 이제 샤워 같은 거 하실 때 해외 미국 분들 상당히 많이 신경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몸에 바르거나 닦거나 닦을 때. 그렇죠. 그렇죠. 네. 안 바르세요? 전 절대 안 바르죠. 애기한테 좀... 물어보세요. 바르시라고. 당신도 좀 발라 그런 얘기 들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름이 많이 나와서 몸에서 뭘 바르면 더 끈적거립니다. 그래서 제 체질의 문제니까 하여간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인데 시점 5위에 등극했으니까 위원님. 시점 5위에 들어서 갔고요. 그 아래가 바로 그 버크셋이 한 500억 차이로 좀 올라섰죠. 네, 그래서 오늘은 7,500억 달러가 좀 넘어졌을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전 세계로 보면 그 3위인가 4위에 사우디 아람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보면 한 6위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6위권이다. 예, 예. 한 가지 드릴 질문은요. 사실은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저희가 보고 있는 예탁원 결제 기준 많이 매수한 종목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올라갔는데. 한 달 내 찾아봐도 없습니다. 3개월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기도 봐도 없고 보유는 많잖아요. 보유는 있죠. 그냥 묵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누구나 다 AI 광풍을 인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좋아지는 건 다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학개미는 엔비디아 사지 않나 최근에 동향들이 왜 그런가 혹시 거기에 답이 좀 있습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좀 아마 주가 비싼 거에 대한 많이 드러운가요? 늘어난 거는 아마 C3 다 AI 같은 게 많이 오른 그런 거 샀죠. 그런 거 그러니까 약간 주가 올라온 거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비싼 거를 아직 그렇게 싫어하는 어떤 매매 성격이 있나? 사는데 어쨌든 많이 올라온 것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좀 예측했다시피 RSI 오늘자로 이제 72.87로 넘어섰네요. 좀 올랐네요. 72.87 정도 되면 미국에서는 이제 오버보트라고 하거든요. 과매수 정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것만 또 올인하지 마시고요. 뭐 없으신 분은 한 주부터 갖고 가면 되겠다. 한 주부터 사고자 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넷플릭스인데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 구독자가 500만 돌파했다는 소식. 500만 명이고 엄청납니다 이거. 네, 그 신규 가입한 사람이 25% 4명 중에 1명 정도가 일단은 그 유료 광고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유료 광고의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리드 헤스팅스는 창업한 이래 작년 봄까지 단 한 번도 이걸 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나는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했는데 작년 여름에 갑자기 의견을 바꿨어요. 그때 주가도 재미없고 2분기 연속으로 막 떨어졌을 때거든요. 가입자들한테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이번에 실적 발표했던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리드 헤스팅스가. 제가 이제 중요한 거 사람들 말을 또 기억하거든요. 찾아보거든요. 근데 이 리드 헤스팅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왜 빨리 안 했냐? 라고 후회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 일단 답이 나왔죠. 만약 이런 거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상호 간섭이라고 그래갖고요. 마케팅으로 보면 캐나벌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에 대한 우려가 있는 우려를 많이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지금 많이 계속해서 구독자가 늘어나더라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넷플릭스 외에 수많은 것들이 있죠. 애플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훌루도 있고 이런 디즈니도 있는데 그 게임은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디즈니가 그래서 어려운 거고 디즈니 이미 벌써 구독자가 감소하는 거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물론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서 정신 사나서 다 볼 게 볼 걸 못 찾겠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요. 그건 그분들의 생각이고. 그렇죠. 전 세계 가입자한테는 수많은 진짜 다양한 것들을 다 주고 있어요. 다 모든 걸 다 주고 있어요. 영화면 영화, 만화면 만화, 그리고 무슨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도 뭐 시사적인 거 아니면 연애적인 거 다 하죠. 거기다 이제 그들도 이제 준비하는 거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지금 그 아성을 웬만해서는 이기기가 쉽지 않죠. 제가 봤을 때 디즈니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디즈니 플러스는 딴 데 인수돼야 돼요. 디즈니 플러스는 고만 떼서 처음부터 잘못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고 예전에 한번 우리 위원님이 어록이 또 있는데 안 지금 안 사면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고 해. 그게 어떤 식의 말씀하실 때 그 얘기한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많이 했죠. 저는 이거 넷플릭스 보면서 넷플릭스 뭐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하지만 스트림 업계의 대장주는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진짜 그때 주가 언제까지 빠졌습니까? 그때 200달러 이하까지 빠졌을 때 그때 사는 게 맞다. 라는 게 지금 다시 증명됐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결과 다시 한번 증명해서 축하드립니다. 주주분들한테. 해서 지금 현재 371이니까요. 요만큼만 더 올라가면 다시 정고점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어제 밤에 제가 약간 언급한 거가 S&P500의 4,200포인트가 단기 목표 아닙니까? 높은데 가겠냐 물어봤더니 상대방의 우리 안동 이사님이 아 뭔 소리 하는 거냐 거기까지 못 간다 했는데 끝난 종가가 4,198포인트거든요. 거의 간 거 아닙니까? 그 한 70포인트 정도 넘어가면 불마켓 들어갑니다. 아, 불마켓까지 들어갑니까 벌써? 아, 불마켓 들어가죠. 아니 바닥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왔네 진짜? 네, 그 10월 13일인가 바닥이었거든요. 금방 그 계산 가능하세요 부사장님? 계산기 금방 쓰실 수 있어요? 네, 아니 뭐 해요. 네, 계산기 여기 보 금방 여기 계산이 안 되는데 제 기억으로 보면 그 저겁니다. 4,270, 60 어느 정도입니다. 60포인트, 70포인트 올라가면 그 불마켓 들어갑니다. 보시고 근데 최근에 이제 모든 시황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뭐 희망, 부채 한도 협상 타결 뭐 이런 가능성 본다고 하는데 그거 별로 기사 시황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간 종목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미 이런 빅테크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잘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절대 중간에 파시거나. 뭔가 좀 지금 갖고 있는 게 맞겠죠. 뭘 팔거나 하지 말고. 지금은 그냥 갖고 있는 게 장땡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를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요. 왜냐하면 팔고 나오면 또 못 사거든요. 그냥 그 팔고 사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제가 다 그런 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바로 계산 찍어드리겠습니다. 지금 4,198.95포인트요. 그, 10월 15일 날의 종가가 3577.03이었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보면 4,292, 그러니까 100포인트네요. 100포인트? 딱 4,492.43. 100포인트가 올라가면 잡힐지 모르겠는데 4292.43 이면 예, 대이죠. 요거 넘으면 불마켓이다. 불마켓은 저점에서 20포인트 이상 올라가면 불마켓입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걱정돼서 말씀드리면 그 키움은 오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해갖고 계산해갖고 다 여러분한테 나눠주는 거라서 보유한 고객들이 워낙 많으면 조금 지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어저께 드렸고요. 미국은 어저께 이미 금요일 날짜로 5월 18일 날 드렸고요. 국내에서도 일부 증권사는 오늘 받으실 거예요. 오늘 받으셨을 것 같고 아니면 늦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이게 4시에 들어올 수도 있고 5시 이게 업무거든요. 오늘 아니면 월요일 날 여러분들 애플 갖고 계신 분이요. 애플에 한 3주 전에 이미 갖고 계신 분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쏘겠습니다. 지금. 혹시 만약에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 찍으면 뭘 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 가고 종가로 끝나야 됩니다. 종가상으로 종가로 끝나고 깔끔하게 그리고 또 뭘 하나 걸까요? 저희 미국 주식입니다. 카페 15,000명이 되면 저희가 특별 라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특별 라이브 한번 진행하고 또 위원님 한번 말씀하신 지키는 분 아니겠습니까? 또 마이크로소프트 전화해서 보고 배당 한번 쏘라고 그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시장은 뭐 중요한 지표도 없고 시도 없기 때문에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채 한도 협상 여전히 뭐 중심에 있는데 어차피 이번 주 끝났고 다음 주나 돼야 좀 합의하지 않을까 도출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멀리 보시고 대응하시고 끝까지 가는 거죠, 지금까지 가는 겁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마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